표적이 시야에 들어왔으니 기습을 감행할 차례입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리얼 리뷰, 오늘 리뷰를 해볼 제품들은 바로 역대급으로 리뷰 요청이 많았던 그 제품들, 바로 미스터 샤워기 그리고 퓨어썸 샤워기의 리뷰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요청해주신 바로 그 문제의 제품 비타 샤워기와 퓨어썸 샤워기, SNS에서 가장 많이 광고를 하는 샤워기 두 종류를 이렇게 제가 다 샀습니다. 비교를 해서 오늘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 비타 샤워기부터 구성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샤워기 하나 있고요, 설명서 같습니다. 필터가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뭐 모이스처 로션, 요거는 이제 모르겠고요, 안 쓸 거니까. 자, 그리고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쓰는 물의 잔류 염수를 측정할 수 있는 씨앗. 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돗물은 이 씨앗을 넣게 될 경우에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필터를 거친 샤워기의 수돗물은 요거를 넣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녀석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과학사를 통해서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녀석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퓨어썸 샤워기의 구성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워기 끝. 예, 네, 끝이에요. 네, 요것만 이렇게 뗄랑 들어있고, 이렇게 퓨어썸 샤워기 전용 필터 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3개짜리. 물론 이렇게 비타 샤워기의 필터도 하나 따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실험들에 대한 충분한 양의 필터들을 준비를 해놨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할 시험은 바로 샤워기의 수압을 테스트하는 실험. 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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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샤워기예요. 일단은 수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쯤에 대놓고 한번 제가 찬물이 세게 나오니까 찬물로 한번 세게 켜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샤워기를 틀어야 되는데 땅. 하나, 둘, 셋.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에 닿을랑 말랑하는 그 정도의 세기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제가 뭘로 바꿔볼 거냐. 자, 첫 번째 퓨어썸 샤워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퓨어썸 샤워기의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면 수압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광고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퓨어썸 샤워기는 얼마나 강해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3, 2, 1. 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수압 확실히 세졌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수압이 엄청 세져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물을 펴는 순간 이렇게 뒤로 밀릴 정도로 힘이, 네, 힘이 꽤 세요. 와, 오케이! 야, 이거 웬일로 된다잉. 수압 인정합니다. 자, 수압 세졌고. 자, 다음 샤워기는 요거 비타 샤워기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세진다는 광고는 없었어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확실히 광고에 뭐 수압에 관한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일반적인 샤워기 정도의 수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드가 있네요. 샤워기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물줄기가 변형이 돼요. 보면은 뭐 요런 물줄기, 이건 또 엄청 셉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물줄기. 또 돌려주면, 오! 오! 요거는 무슨 안개처럼 분사가 되는 물줄기입니다. 보세요. 오케이. 일단, 뭐 물줄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세지는 않지만, 모드가 다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실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은 제가 전기 펌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 펌프를 대야에다 놓고 여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참숯을 이용해서 아주 꾸정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게 참숯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운 입자의 참숯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고와서 이렇게 묻혀도 이렇게 스며들 정도로 까만 참숯이에요. 이제 이 녀석을 바닥에 꼭
이게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막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가 보이시죠? 오, 자 한 봉지를 다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엄청 까매요. 엄청 까만 먹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불순물 정화 시험입니다. 이거를 정기 모터를 이용해서 샤워기 없이 그냥 뿜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까만 물이 분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이 두 대의 샤워기를 연결을 다 해서 불순물 정화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어썸 샤워기입니다. 정화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투명한 보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게 해적물이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일단 이거 버려보고 다시 받아볼게요.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는 건지. 자, 지금 까만 물을 제가 끌어올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도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샤워기 필터를 통해서 나온 물들은 진짜로 깨끗하게 걸러져서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에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돼요! 진짜 정화가 돼요! 아니 이 까만 물이 이렇게 맑은 물로 바뀌어서 나온다니까? 처음에 물만 좀 버리면 된다! 여러분 리얼리드에서 이 정도 기능을 하는 제품을 얼마만에 보는 겁니까? 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퓨어썸 샤워기 이렇게 불순물 걸러주는 역할 충실하게 잘 해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샤워기 헤드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요? 바로 비타 샤워기. 비타 샤워기 잘 꽂고 하나, 둘, 셋, 렛츠 고! 요거는 물이 좀 시원찮게 나오네. 이게 수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모터의 힘 때문에. 그랬는데 얘도 역시나 처음에는 이렇게 꾸정물이 나와요, 여러분. 얘를 버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샤워기로 정화가 된 물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얘도 맑아졌어요. 네, 까만 물이 필터를 통해서 물이 이제 새로 나오면은 그 물은 깨끗하다. 다만 처음에는 더러운 물이 나오니까 한 뭐 2, 3초 정도 버리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불순물이 이렇게 확실하게 맑게 깨끗하게 덜어진다. 일단 SNS에서 광고를 하는 제품이 그 광고에서 나온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거의 리얼리뷰 처음이에요. 처음. 대만초.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실험입니다. 자 이 두 샤워기 중에 요 녀석 비타 샤워기의 광고에서는 필터링이 돼서 나온 물에는 사람의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잔류 염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얘를 거치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잔류 염소에 대해서는 뭐 광고에 나온 건 없지만 한번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페트병을 3개를 잘라왔습니다. 제가 이 페트병은 물기를 다 수건으로 닦아줬고요. 첫 번째, 그냥 일반 쓰는 샤워기로 물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샤워기 1번입니다. 퓨어썸 샤워기입니다, 여러분. 자, 2번. 퓨어썸 샤워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물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타 샤워기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잔류염소가 안 남아있다고 광고에서 나오는 그거죠. 3번 통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줄게요. 자, 오케이. 실험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실험입니다. 이 실험만 성공한다면 제가 깔끔하게 박수 크게 치면서 이 제품들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뷰 역사상 최초로. 자, 그러면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동봉이 돼서 와요. 비타 샤워기에. 근데 요 녀석은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학사에서 따로 주문한 이 잔류염소 측정하는 OT시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시약을 떨어뜨리고 나서 잠깐 기다렸을 때 잔류염소가 많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노랗게 바뀐다고 합니다. 1번 일반 샤워기로 한 거부터 한번 이렇게 떨궈보겠습니다. 자, 떨어뜨릴 때부터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요거는 퓨어썸 샤워기입니다.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퓨어썸 샤워기에서는 이렇게 잔류염소가 남아있어서 노란색으로 바뀌더라도 광고에서 잔류염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3번이죠. 잔류염소가 그냥 샤워기를 썼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게 필터링을 해서 잔류염소를 없애준다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몇 방울 또 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자, 그리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자, 여러분. 자, 1번. 이렇게 일반 샤워기를 통해서 받은 물은 이렇게 거의 뭐 황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주황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런 모습을 띕니다. 잔류염소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건데, 일단 잔류염소가 탁하기가, 얘도 색깔이 안 바뀌진 않아요.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주진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더 옅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퓨어썸 샤워기. 네, 요거는 잔류염소 뭐 광고 안 하니까. 일단 얘랑 왜 다른지가 시약 때문에 그런가? 시약을 좀 더 넣으면 색깔이 비슷해질라나? 그러네요. 시약의 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세 번째 거가 가장 맑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 샤워기에는 잔류염소가 1번, 2번에 비해서 덜 들어있다. 그래, 깔끔하게 칭찬하고 끝내자. 그래,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리얼리브 역사상 최초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샤워기 가격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요 필터들 자체도 소모품이에요. 요게 더러워지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샤워기에 주기적으로 돈을 계속 써야 돼요. 하지만 네, 일단 두 개 다 실험을 해봤을 때 얘 엄청나게 센 수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요 녀석 잔류염소가 현저하게 일반 물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이 두 제품 모두 불순물을 걸러내는데도 탁월한 필터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아까 여러분들 두 눈으로,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제품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봐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 좋으면 좋다 그래요? 나포유의 비타 샤워기, 바디럽의 퓨어썸 샤워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같이 만든 회사인데 요런 거 말고 요거로 좀 요런 거 부탁드릴게요. SNS에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사는데 광고대로 일단 되잖아요. 네,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리얼 리뷰를 촬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막 좋아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긴 일이에요. 그쵸? 이런 제품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